안녕하세요. 큰달걀TV입니다. 오늘은 소주 안주로 제격인 하양 골뱅이 볶음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소주가 땡기신다면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캔 골뱅이에 골뱅이 국물을 한 국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두께감 있게 한 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꼬다리는 잘라두고요. 마늘은 많이 쓸 건데요. 15개 좀 두께감 있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두 개는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겠습니다. 팬에 기름 두르시고요.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를 좀 풀어주고요. 마늘과 양파가 노릇해지면 골뱅이를 넣고 여기에 골뱅이 국물 4큰술을 넣습니다. 청주 또는 청주가 없으시면 소주를 2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간장 2큰술 넣고요. 다시 골뱅이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양고추 2개 슬라이스 해둔 거를 넣고 볶아서 요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곁들여 먹을 깻잎을 돌돌 말아서 채 썰듯이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겠습니다. 자, 플레이팅 해볼게요. 골뱅이 볶음 올려주시고요. 아,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통깨 솔솔솔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깻잎 슬라이스 해놓은 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됐고요. 지금 필요한 건 먼저 소주 한 잔을 따릅니다. 빈속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인생의 쓴맛이 느껴지기 전에 얼른 골뱅이 안주를 깻잎과 함께 먹어봅니다. 소주 안주로는 딱입니다. 골뱅이 식감과 마늘 양파가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맴돌고 깻잎 향이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골뱅이보다는 또 다른 맛이야. 이거 요리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 봐봐. 잘 먹겠습니다. 네. 몰래 먹으려다 들켜버렸습니다. 맛있다. 맛있지? 오늘은 아빠가 술안주로 했으니까 술 좀 먹을게. 깻잎 못 말아갖고 다 먹었어. 이게 끝이야. 골뱅이 2개 사야 되겠어 앞으로.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술안주를 만들다니 저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술안주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